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쪽에 음식이 있어요. 닭인데 삐까뽀조라는 거예요. 삐까뽀조. 삐까뽀조가 나는 뭔가 했는데 약간 더 매운맛이 나는 이쪽 그 도미니카에서 만드는 그 닭튀김이야. 닭튀김. 그래서 그거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이게 바르셀로라고 이 나라 럼이에요. 아까 낮에 그 슈퍼 가서 산 거예요. 럼. 이 나라 럼. 바르셀로. 그리고 이제 맛이 어떤지 한번 이제 찍으면서 파스타 노할 프로그램. 뭐 그렇게 이거는 이 나라 맥주. 이 나라 대표 맥주. 대표 맥주. 이거 병하고 저쪽 캔으로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는 지금 다 와있죠. 카렘 친구. 그리고 언니예요. 저분 언니. 카렘 친구 언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어. 또 맛있어? 그냥 이거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꼬모. 아시? 보이나? 얼음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거 지금 바르셀로라고 여기 도미니카 술이에요. 도미니카 술이 술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37도예요, 37도. 37도. 굉장히 세. 코카콜라. 그리고 코카콜라, 얼음 코카콜라, 얼음 코카콜라, 이 바르셀로, 이거.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래요. 그리고, 레몬? 아, 레몬즙. 세코, 또 세코. Se lo puede echar a mejor. Tíralo, tíralo ahí. Eso, te lo tira ahí. Esa, adentro, tíralo completo. Ya sé, igual. Bueno. Pero antes está. Dije, lemon. Cuba libre. Pues Cuba libre, ¿qué chévere? Venezolano. Ah, Durungi. Ah, Durungi. Acá vas a buscar, se le llama el taro chico, ¿qué tal? ¿Un sam? Ah, me chita, yo que me hacen de ahí, rom y el rom. Digo, rom y el rom. Chingue su gani, rom.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도미니카에서만 도미니카에서 파는 그 삐까뽀요라는 거예요. 삐까뽀요 여기만 나온대. 여기만 맛이 아마 근데 조금 매 살짝 매운 맛이래요. 아, 그 리몬하고 이거 지금 콜라 섞어서 그런지 그게 뭐 독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뭐 럼주 맛이야. 그 베네수엘라 럼이 있거든. 꼬무스랑 베네수엘라 럼 까시케. 그 베네수엘라 럼주가 있어요. 까시케는 맛이 비슷한데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그 맛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은근히 가요. 슬슬 가.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마실 때 독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독하다는 그냥 칵테일 좀 센 칵테일 맛 그런 맛이에요. 센 칵테일 맛. 맛있는데? 요건 이제 이 나라에서 만드는 삐까뽀요라는 거 약간 매운 맛 닭튀김. 여기만 있대요. 근데 모르겠어. 한번 볼게요. 먹방이네, 먹방 오늘. 아무 어렵다 싸면 먹방. 오늘 먹방이 돼버렸네. 매운 맛이 거의 없는데 얘들은 몇 달 그래서 또 빠르게 그렇지. 매웠다는 말이 삐까예요. 삐까. 삐칸테라는 뜻이거든. 근데 하나도 안 매워요.
어이 몇 마리 잡았어요. 어이 몇 마리. 그다음 살짝 맵다는 느낌이 그냥 살짝 나는 정도. 아주 조금 거의 못 느낄 정도로 살짝 나요. 오히려 고추 맛보다는 후추의 느낌, 후추 느낌이 살짝 있어요. 후추 느낌. 근데 도미니카에서는 이 치킨이 유명한가 봐요. 도미니카에서. 보고타, 콜롬비아에서는 아 꼬꼬리꼬. 콜롬비아는 꼬꼬리꼬가 맛있는데 여기는 이 피카포요가 유명한가 봐요. 근데 생각보다는 근데 부드럽긴 해. 맛은 부드러워요. 근데 뭐 대단히 맵고 그러진 않아. 요거는 마실만해요. 요거는. 꼬매? 꼬매?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섞어 먹었거든? 근데 만약에 원액일 경우에는 어떤 맛일까? 원액일 경우에? 원액을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원액으로. 원액으로 한번 마셔볼게요. 일반적으로 럼주는, 남미 쪽에 럼을 많이 파는데, 럼주는 대부분이 콜라하고 섞어 먹어요. 콜라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거 한번 37도, 35도가 아니고 37.5도, 37.5도 한번 마셔볼게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 오늘은 먹방, 도미니카 먹방. 아, 이건 좀 세다. 좀 센데, 고량주 느낌은 아니야. 고량주 느낌은 아니고, 고량주보다는 더 부드러워요. 그러는데, 살짝 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못 마실 정도는 아니고, 난 차라리 이게 더 안 돼, 원액이. 근데 빨리 가겠지. 맛이 확 가겠죠. 이게 이 나라 술이에요, 이 나라 술. 그 프레지던트라고 맥주. 맛을 볼게요. 원래 맥주는 소주, 소맥이잖아, 소맥. 소맥. 소맥이 아닌 거지? 치맥, 치맥. 나는 맥주 맛을 잘 모르겠다, 비슷해. 근데 여기 맥주, 이거는. 탄산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살짝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산이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지, 그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제가 개인적인 느낌은 탄산이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마시기 좋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똑같은 술인데 병하고 이 캔하고 좀 맛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틀리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병 맥주가 이 가스가 좀 더 많아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제 끊을게요. 들어가실 분 들어가세요. 자, 감사합니다.